고맙습니다. 네,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오늘 보령 김축제 그리고 여러분께 안성맞춤 안성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, 네, 우리 대한민국 대표 축제 보령 김축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저 성훈이가 오늘 성훈이 만극합니다. 네. 오늘 그 축제 잘 즐기고 계셨어요? 네. 김 좀 드셨어요 오늘?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보령 시민분들, 수많은 전국의 관광객분들, 그리고 우리 멋진 우주 청동원분들,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훈연이분들까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보령에 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, 그 김 하면 또 집밥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. 그 제 노래 중에 집밥이란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밥이 돼주시면 제가 김이 될 테니까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. 제가 선창으로 집밥 엄마 집밥 이렇게 마이크를 건넸을 때 집밥이라고 외쳐주시면 요리가 완성됩니다. 아시겠죠? 오늘 보령 김으로 집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댄서분들 모시고요. 집밥 출발해 보겠습니다. 박수! 세상에 지치고 일에 지고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날에 생각나는 엄마의 그 밥상
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 배가 고파. 집밥 엄마 집밥 이 세상 최고의 손맛. 살다가 보니 떠나온 내 보령 그리워지네. 생각나는 보령의 그 밥상. 아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 배가 고파. 집밥 엄마 집밥 이 세상 최고의 손맛. 맛있죠?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도와주셔가지고 그 집밥 먹을 생각 물 한 모금 해도 될까요? 목이 맥혀가지고 고맙습니다. 제가 그거 들었잖아. 유튜브로 보다가 우리 동원군이 최초로 잘생겼다 정동원을 했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그 모티브를 조금 따서 저는 이제 잘생겼다 말고 후니엔이 안성원으로 좀 바꿨어요. 괜찮으시죠? 네. 우리 정동원 분들 동원이가 이제 잘 그걸 만들어줘가지고 저희가 잘 또 뒤따라서 써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그 오늘 제 의상이 최대한 사람한테 좀 얘기하긴 그런데 맛있게 해달라 그랬거든요. 제가 오늘 좀 김을 표현해봤는데 괜찮나요? 잘 보이세요? 괜찮아요? 예, 최대한 고급스럽게 불형 김처럼 입었는데 그 김 효능이 엄청 좋은 거 아시죠? 뭐 뼈 건강, 뭐 혈액 순환, 그리고 뭐 고혈압, 그리고 또 저희한테 꼭 필요한 다이어트. 그리고 오늘 약주하신 분 계세요? 약주하신 분?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눈 건강에 좋아가지고 이 눈이 줌이 되나요 혹시? 제가 보령김을 어릴 때부터 먹어서 눈이 좋아요. 알을 안 낍니다. 요 정도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령김이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예, 또 다음 곡 들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보령에 온 만큼 또 경연 때 많이 좋아해 주셨던 그 조항조 선배님의 돌릴 수 없는 세월 제가 경연 때 불렀었는데 이 노래 한 곡 선물해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이제 응원봉이나 핸드폰을 이렇게 해주시면 보령이 빛납니다. 그대 모습 지그시 바라보
봅니다. 함께한 나들 모두가 멈춘 것만 같아요. 꽃다운 나를 만나 모든 걸 맡긴 사람 때론 속고 속는데도 떠나지 않는 사람 왜 이리 작아졌나요 늘 맘초리 하신가요 감사합니다. 좀 괜찮았나요? 네, 최대한 집중해서 많은 분들 오늘 와주셔가지고 불러봤습니다. 예. 우리 잠깐 그 아까 헌수 형님 모시고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헌수 형님 어디 계시죠? 예. 왜? 예. 뭐 어떤 해명? 제가 그 헌수 형님이랑 전통시장을 막 제가 6시 내고향을 했었어요. 그래서 헌수 형님을 6시 내고향 때 자주 뵀는데 저한테 청첩장을 안 보내주신 게 일단 서운했어요. 아 그게? 예. 아. 예. 야, 한 번에 사람을 아주 엉망으로 만드는 거. 그게 아니고, 사실은 뭐, 호중 씨도 그렇고, 왜냐면 워낙 또 바쁘니까, 이게 전화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안 했는데, 야,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중이는 했더라고. 야, 정말 그 친구? 예. 야. 제가 오늘 따로 인사 올리겠습니다. 아, 그러니까. 축하드립니다. 일단 결혼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아, 고마워. 축하드립니다. 아, 진짜 노래 예. 잘하더라. 예, 같이 올라온 김에 그, 뭐. 제가 예. 우리나라에서 예. 제일 좋아하는 네? 그 수산물이 네. 보령 수산물인데, 오. 그 김하고 멸치하고, 예. 보령 수산물이 엄청 신선하잖아요. 아, 뭐. 그래서 오늘 좀 형님하고 홍보 좀 하려고. 예. 예. 일단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선하고, 또 싱싱하고, 그게 어딥니까? 네. 보령. 그쵸. 예. 오늘 보령 수산물 많이 드셨어요? 예. 아직 못 드신 분들은, 여기 많아요 주변에 많습니다. 또 구매도 많이 하시고 예. 또 식사도 많이 하시면 제가 따로 챙겨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
얘는 꼭 그래. 챙겨주지는 않고 감사의 말만 계속 하는 거야. 예. 예. 아무튼 우리 신선한 보령 수삼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헌수 형님이랑 예. 저랑 또 앞에 윤태규 선배님 우리 동원군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네,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이제 한 번 더 있는 거죠? 예,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일단은 이제 마지막 곡인데 제가 그 TV에서 많이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셔요. 근데 많이 듣는 말이 그 생각보다 입이 안 튀어나왔다고. TV에는 굉장히 튀어나와 보이는데 그래서 안 튀어나왔죠? 네. 그 안성훈 실물 보니까 좋다 안 좋다. 하나 둘 셋. 좋다. 그리고 보령 김 멸치 수산물이 좋다 안 좋다. 하나 둘 셋. 좋다. 다음 마지막 곡 노래 제목이 좋답니다. 아주 쉽죠? 벌써 외우셨어요. 그쵸? 네, 요 좋다 들려드리고 또 지금 동원군이 또 예쁘게 단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 준비가 필요하니까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한 곡이 더 있긴 하거든요. 네. 이런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마지막 곡 좋다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앵콜인가요? 오늘은 그럼 앵콜 말고 보령으로 세 번만 외쳐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오늘 제가 인간 보령 김인데 이게 또 불러주셔가지고 마지막 곡 한 곡 더 들려드리고 물러갈 건데요. 여기 잘 보이세요? 아, 왜 이쪽에 계셔요? 일찍 오셨어야 되는데. 예. 저기 보이세요? 고맙습니다. 예. 그 내일까지 이제 보령 김축제가 계속되는데 내일까지 잘 즐겨주시고
만약에 내일까지 여기서 축제를 즐길 거다 그럼 제가 숙박업소를 알아봐 드릴게요. 예약은 못해드리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. 네, 내일까지 축제 잘 즐겨주시고 또 우리 멋진 동원군 무대와 불꽃놀이까지 잘 즐겨주실 거죠? 네. 그럼 마지막 곡은 여러분들의 합법적인 자기가 될 수 있는 자기야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자, 이 노래는 같이 한번 불러주십시오. 박수!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?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젠 알겠니? 자기를 만났어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철이 들었죠.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. 어쩜 좋아 보령이 좋아 보령이 좋아 멋진 그대 자기가 좋아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행복인 걸 이젠 알겠니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보령 수산물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 안성원이도 많이 사랑해주시죠. 고맙습니다. 예, 박수와 감사 고맙습니다. Let's go.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보령을 만나서 사랑을 알았고 사랑을 하면서 철이 들었죠. 나만의 사랑을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. 어쩜 좋아 보령이 좋아 멋진 그대 보령이 좋아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사랑인 걸 정말 몰랐니 자기야 행복인 걸 이제 알겠니